자, 앨범 역에는 이내영 배우가 함께합니다. 아저씨께, 줄리안의 멋쟁이 삼촌이 오후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3파운드나 되는 아주 엄청난 초콜릿을 사들. 무드하게 차를 마셨어요. 처음에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서 엄청 애를 먹었죠. 줄리안과 공중에 앞에서 진짜 자기 삼촌이라고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세미가 들었는데요. 제르비스 삼촌이 저렇게 젊고 매력적인 미남인 건 학장님이 봤다면 절대 허락 안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락 윌로우 농장에서 여름을 보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아냐고. 핸들턴 씨도 락 윌로우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실컷 수다를 떨었어요. 샘플 씨도 농장에 있던 말들. 약수, 개구리. 그리고 두드던데 질리안 스토리북. 바닥에 있는 해적 상자도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드벤처 스토리북. 지금도 인기하고 물었어요. 도마셔. 노란 통에 넣고 파란 접시로 덮어서 16분 짜고 맨 아래칼에 지금도 있어요. 제가 대놓고 제리비스 대변인이라고 불렀는데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재밌어. 줄리아가 들었는데요. 자기 삼촌이 그렇게 쾌하는 건 처음 봤대요. 줄리아가 뭘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엔 남자들은 아기 고양이 같아요. 제대로 쓰다듬어주면 겨를 버리고 앉으면 막 화내고. 맞다! 진짜 최고 뉴스! 펜데턴 씨가 줄리아랑 저랑 셀리랑 다음 주 금요일에 뉴욕으로 초대했어요. 줄리아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겠대요. 셀리랑 전 마르타 워싱턴 호텔에 머물 거예요. 저 호텔에서 자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신나는 일이 뭐 있겠어요? 전 아마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이 세상에서 다 가졌으니까요. 혹시 뉴욕의 닭거리 항상 도착해 누구 나은지 회계 차리고 항상 뜨거운 면이 내 심장 바쁜 두근대 이곳이 오늘 아침엔 상상도 못했던 이 멋진 세상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 예전에 몰랐던 세상 이곳이 속에 숨어있는 눈물들 보여줄게 날 배웠던 이 환상적인 메트로폴리탄 뷰 너의 멋진 공격에 모든 집에 숨고 환한 빛 속에 보여줄게 나의 맨날 개불샷 우린 드로이카를 함께하고 줄리아 모자상 8시 시작 향기 공연에 시각할 뻔했잖아 잠들지 않는 도시만큼 즐겨봐 아저씨도 아직 이 노래를 보지 못하셨다면 꼭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색스피어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글을 잘 썼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전 그냥 유명세라고 생각했거든요. 맨하탄에 온 걸 환영해 너의 방문을 기다리는 달